야당 내에서 이재명 출마할 시 블랙홀이다 라는 강한 비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번엔 안철수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순간 당은 혁신은커녕 어마어마한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고 저는 민주적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 지지층만 원하는 것을 하면 선거에서는 집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시 민주당은 블랙홀이다. 지지층만 원하는 거 하면 선거 진다. 강성 지지자 개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까지 외부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 논쟁에 이어서 철원의 해산 논쟁도 한창인데 철원의 해체 요구에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철원 애들의 반발이죠. 김용민 의원. 개혁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나마 존재하는 철원의 해체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발. 민영배 무소속 의원. 철원이죠. 철원을 개파로 보는 건 정치 폭력이다. 해체로는 근거도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정치 공세다. 전형적인 토끼몰이 작전. 막가파식 낙인 찍기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 철원의 소속이죠. 황운하 의원에 이르러서는 철원의 옹호 논리가 극에 달합니다.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철원에는 개혁의 순교자들이다. 자신이 희생돼도 검찰 개혁만을 위한 순교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황운하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요? 들어보시죠. 철원에는 일단 그 개파 모임은 아니고요. 보스가 있는 개파 모임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에서 철원에는 해산돼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철원의 당사자들은 우리는 순교자들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철원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철원회가 검수완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철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이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중에 한 분은 위장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철원회는 강병원 의원의 지적대로 정말로 황당한 실책들을 해서 책임지고 해체돼야 할 조직입니까? 아니면 황운하 의원 주장대로 개혁의 순교자들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황운하 의원의 말씀을 떠나서 황운하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민주당이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돌직군데요. 예. 철원회 이전에 울산 사건부터 실제로 그 황운하 의원이 들어옴으로써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 자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갈라치기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 민주당이 크게 패배하는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철원회 회원들의 여러 가지 부실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혁의 순교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민심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게 착시 현상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현재 어떤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파니까 해체하라 말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체 철원회 회원 각각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서 당 공천 때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돌직구 발언입니다. 당 공천에 반영하라. 이거 해체하라보다 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말이죠. 더 무서운 말이죠.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 밖에서.
그러니까 철험회가 굉장히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특히 철험회 의원들이 법사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철험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를 했죠. 그렇죠. 법사위에서 철험회 의원들과 많이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제 또 법사위에 사고임돼서 와서 또 그 검수완박법 강행을 예. 위해서 또 무소속으로 그렇게 탈당까지 하고 위장 탈당을 좀 하신 분인데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철험회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무소속인데 왜 어떻게 또 철험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민주당 내 지금 모임이라고 알려진 철험회에 아직까지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 정말 위장 탈당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빨리 복당을 해달라 어? 복당 신청서를 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무소속이지만 소속돼 있는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철험회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이런 강성 면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런 것이 또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참패의 뭐 또 어느 정도의 또 원인을 좀 차지했다 이러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철험회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